신도엽 씨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어? 잠깐, 육각수? 80년대. 어? 어? 김한선. 여가수? 거친 섹시 디바! 김한선. 어? 김한선? 어? 김한선 언니. 민혜경! 어? 민혜경! 어? 어? 민혜경입니다! 진짜 어떻게 알았어? 진짜? 버거웠어. 진짜 어떻게 알았어? 진짜? 버거웠어. 진짜 어떻게 알았어? 80년대 섹시 디바면은 그냥 독보적으로 민혜경. 그냥 독보적으로 민혜경. 뭐 80년대 난리였죠. 그렇죠. 최고였죠. 아, 이효리의 느낌이. 그때 뭐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까지 모든 아이콘이었어요. 민혜경 씨가 80년대. 히트곡이 뭐 어마어마하죠. 오늘 함께할 노래. 1995년. 95년? 6월에 발매한 정규 13집 앨범의 타이틀곡. 95년인데. 너를 다시 보게 됐어. 입니다. 아, 너를 다시 보게 됐어. 13집 앨범의 타이틀곡. 민혜경은 너를 다시 보게 됐어. 한혜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으쌰! 왜? 아, 맞아! 어. 어, 안 올 것 같은데? 알 것 같아. 어? 자, 갑니다. 큰일이다. 아니 이건 다 들었겠지? 100%입니다 형님. 100%예요. 그걸 다 들었겠지? 다 들었습니다. 검정이 계속대로 살아가는 아 진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잖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김동현 오픈. 이게 뭔? 아니 뭐가 아니야. 회상대로? 회상대로? 이게 얘? 아니 그러니까 들린 대로만 아, 들린 대로만 썼는데 앞부분 듣긴 들었어요. 야 이것도 뭐야? 회상대로? 아니야? 계속 나로 살아가는 어 진짜? 뭐야? 이거 아니야? 나를 흔들고 귀가 안 좋은가 봐. 아니 근데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 예. 오픈 예상대로 살아가 사랑을 더 많이 했잖아. 살아가 사랑을 더 많이 했잖아. 야 이거 못 듣는 사람들이 있네. 어 그래? 이상한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예상대로 살아가는 계산대로 살아가는 사랑을 더 많이 했잖아. 사랑을 더 많이 했잖아.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마지막을 내가 맞추는다는 게. 자 정리하세요. 감격스러워요. 형님 정리합니다. 토엽신 오픈! 뭐야? 뭐 그래! 개성대로 살아가는 개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이러면 좋겠다! 아, 형 좋겠다! 너무 형 때 터지네! 아, 뭐 요런 식의 뭐 그래던가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자, 뒷부분은 구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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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이걸 돼. 드넓은 세상 속에 드넓은. 뭐 요 정도로 들려요. 그 얼굴이 드넓은가 보다. 근데 그 얼굴로 만든 후에 저는 뭐 안 된다는데 계속대로 살아가는 아 진짜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잖아. 이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안 들리는 게? 앞에는 아예 웅웅거려 가지고. 라이머 갑니다. 라이머 오픈. 끝날 다다다다다다 생각이 났네. 생각이 났네. 이것도 비트가 나오네. 끝날 다다다다다다 생각이 났네. 개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사람들도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사람들도 있잖아. 뭐가 있구나. 개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계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길어진다. 여기서 길어진다. 여기서 길어지면 어떡해. 앞줄로만 지금 싸우는 거야. 지금. 네, 지금 앞줄 조금 쓴 거 그거 갖고 지금 막 진짜로? 신도엽 씨가 더 김동현과의 간격을 벌릴지. 본인도 가능하다. 할 만하지 뭐. 어, 맞아. 조금이라도 좀 쓴 분들은 거의 지금 우승 후보입니다. 최세요 누굽니까? 넉살입니다. 넉살입니다. 넉살이 1등입니다. 아빠의 힘. 아니 아빠의 힘을 이렇게. 아빠 제일... 팀이 나왔다. 그래 우리 윤우 건강하고. 기본적으로 드릴 거 드릴게요. 어? 가장 중요한 글자수부터 오픈합니다. 글 써서 오픈. 맞나 이거? 35 글자. 마지막 줄은 맞겠지. 곡 정보 중요하겠죠. 이 노래는요. 본인만의 색을 잃지 말고 살자. 넉살의 바스팟 포즈. 그걸 만든 후에? 얼굴이네. 이걸로 1등하니까 이상한데 또. 그 얼굴 뭐 만든 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MC MC. 네. English 영어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좋다. 영어 있습니다. 어? 어? 몇 개? 하나 있어. 어. 영어 한 개? 와중에 영어가 야, 있어? 이거 못 먹겠는데? 못 먹는 수준인데 이러면? 골드창 남았나 우리? 골드창 가야지 뭐 없잖아요. 가야죠. 골등. 진짜 듣는 분이 잘 들어야 돼 이거. 보여주세요. 골등은 5번. 이제 알아서 쓰. 롱 에어플레이맨. 아니 지금 털이 너무 많이 빠졌어. 손오공 아니야 손오공 진짜. 지금 털갈이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아, 오케이만 하지 말고 형 들으라고 진짜. 자 갑니다. 골드창. 으쨔. 창만비를 됐습니다. 거봐 안 돼. 아무도 못 들었어. 뭐야 이게. 창만비를래가 뭐지? 이 개성대로 바로 전에 창만비를래 뭐. 창만비를래? 이게 무슨 소리야? 창만비를래가 뭐지? 장난기를. 끝난 그대 장난기를. 장난기란 말. 창만비를래. 창만비를요. 끝난 그대 장난. 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채워요? 나 좀 들으고 있는데. 알아. 확실히 들었어. 뭔데? 웅성 지나가고 뒤에 남들이 뭐래도 이랬어. 확실히 남들이 뭐래도. 어디? 저 확실히 들었어. 남들이 말에 썼었는데. 와. 근데 어떻게 안 나왔지? 첫째 줄 뒷부분에. 그러니까 남들이 뭐래도 개성대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잠깐만. 앞 가사가. 내가 그래도를 썼단 말이야. 세 글자 적었어요. 이게 첫째 줄 앞쪽이란 말이야. 그래도. 그래도? 아니 근데 그래도 남들이 뭐래도 도도 이렇게. 끝난 그대 요거를 좀 더. 맨 앞부분이 끝난 그대. 있었어. 그래도? 단어로 들어올 때는 그대로? 정답률이 굉장히. 그대로? 정답률이. 최고 힌트를 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가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남들이 뭐래도. 아홉 글자, 두 글자가 또 모자라요. 그래 그대로 지금 어떻게든 넣고 여기 지금 총 7글자를 채워줘야 됩니다.